마이너스 1,0에서 x축에 접하는 인간 마이너스 1,0 원을 그려봅시다. 이런 정도. 얘가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중심이 직선 어디 있냐 그러면 y만 넘겨서 y는 x 플러스 4 위에 있다 그래요. 그러면 기울기 1자리 여기 직선 이렇게 그어보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. 자, 원은 x축에 접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를 연결한 반지름은 접하게 되는 x축이랑 수직이죠.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요 접점의 정확하게 윗부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중심 쉽게 찾을 수 있죠. x가 마이너스 1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y가 3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,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y 좌표는 뭐가 되겠다? 반지름도 되죠. 반지름도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심이랑 반지름을 바로 알수 있으니까 원의 식을 세워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라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, b랑 R이랑 둘다 3이 되는 형태. 다 더하세요 하게 되니까 5,